스트림 굿. 자, 시작하죠. 안녕히 소프예요. 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막 다들 막 지겹다 그래서 고민이 많아 내가. 자, 오늘 먹어볼 메뉴, 삼촌이 간만에 돈 좀 썼어요. 홍게입니다. 지금 동해바다의 냄새가 나요. 비린내가 전혀 안 나고 왔을 때 나랑 만났을 때는 살아 있었어요. 갔어 이제. 요 친구가 특가로 나온 거예요. 한 마리에 만 원 조금 넘어요. 11,000원? 12,000원 정도? 수율이 좋다고 그랬어요. 알이 보면 꽉 찼어. 예. 지금 5마리 주문을 했어요. 배송비까지 해서 58,000원. 오늘 요 친구랑 같이 맛있게 먹어볼 친구가 또 있어요. 일단은 에피타이저로다가, 에피타이저. 원래 이거 튀김 초반에 조금 나오잖아요. 이제 코스 요리 먹으면은 한 마리 정도는 다리로 튀김 한번 해먹고 나머지는 일단 찌도록 할게요. 메뉴는 이제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그리고 뒤집어서 4 어느 친구로다가 튀김을 할까? 더 무거운 애로다가 그 친구를 내려버리고요. 괜히 내렸나? 다리를 일단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거는 또 찜기. 이렇게 찝니다. 요거요 갑각류가위예요. 갑각류가위. 요거 중국산 싼 거 2만 원인가? 만 얼마인가? 자, 일단은 요것도 있어요. 캐나다산 성게알. 진짜 리얼. 완전 개꿀이죠? 냉장이 얼리지도 않았던 건데 와, 퀄리티 장난 아니죠? 요거 얼마 주고 샀대? 샀게? 28,000원. 선도가 상할 수 있어서 요리하고 아이스팩 사이에다가 보관, 살짝 보관. 자, 그 메뉴부터 설명하면 일단 홍게 다리를 튀김을 한번 해 먹을 거고요. 게딱지를 먹을 거예요, 게딱지. 홍게알의 홍게 내장 비빔밥과 성게알 비빔밥을 직접 비교 배틀을 뜰 거예요. 그러면은 요 게를 살을 발라야 되는데 이게 살이 잘 발라질려나 몰라. 끝에를 이거 치우지 하지 맙시다 이거. 아우, 무슨 통째로 튀겨요. 큰일 날라고. 얼굴 빵꾸나요. 뭔가 느낌이 온다. 아, 이거 겁나 빡세겠는데? 아! 겁나 힘드네, 이거. 안 되겠다. 살짝 찢자. 숟가락 뒤쪽으로 쭉 밀면 편해. 아니야, 그때 살이 온전하게 다 나오질 않아요. 그동안에 우리는 반죽을 만들면 돼요. 계란, 와, 노른자, 퐁당. 아, 깔끔하죠? 실수가 없단 말이죠. 캡처를 했다고요? 오! 편집. 우리는 아주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편집이란 시스템이 있어요. 이쯤이면 됐을려나? 내가 볼 땐 지금 딱 좋아. 딱 끊어내고 톡톡. 아! 와, 이게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수율이 너무 좋으면 살이 너무 많아서 이거 봐, 껍데기에 걸려서 못 나오는 경우가 생겨. 와, 미쳤잖아요. 봤죠? 합리화가 아니고 진짜. 이거 봐, 이렇게 반숙으로 탁 나오잖아요. 이거 봐, 이거 봐.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요만큼만 똑딱 하고 그리고 얘를 잡아서 당기면. 너 왜 사전에 얘기한 대로 안 되고. 되다가 안 되다가 뭐 약 올리는 거야 뭐야. 봐라. 제 다리 4개 준비가 됐어요. 약간 간간해서 따로 뭐 밑간을 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다가 가루 좀 넣어서 It's 덴뿌라 반주. 오케이, 굿. 저 대기. 얘는 이제 수술. 굿. 자, 튀김을 할 건데 뭐 우리 삼촌이 집에서 튀김할 때 튀김기에 기름 잔뜩 해갖고 넣으면은 얘가 좀 말이 안 됐어 저번에. 그래서 말인데 오늘은 기름을 조금만 쓸 거예요. 여기 어딘지 알고 온다는 거예요? 이놈은 이제 꺼도 될 것 같은데? 뚜껑을 4. 워미! 와우, 이제 튀김 준비가 됐어요. 불안한 친구부터 넣어버리자.
오오 안돼 안돼 다리 들어가면 터져 터져 터져. 와 이거 하나씩 해야지 안되겠다. 누가 가서 접시 좀 갖고 와요. 뚠뚠 뚠뚠 뚜루두. 얘는 모양이 애매했던 친구라 그렇게 의미 부여 안 해도 돼요. 자 이제 제대로 정석으로 깔끔하게 겁나 맛있겠다. 자 튀김 끝. 오 뜨거워. 아 정신없다. 아 이게 좋다. 난 정신없는 게 참 좋아.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일단은 튀김 완성되었은 게 한잔 하고 가자고요. 어제 또 라이브에서 누가 데킬라를 출하지 않았습니까? 데킬라 사왔지. 와우. 데킬라는 무엇이냐?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알기로는 이것도 먼저 먹어야 되겠어. 짠! 튀김. 우와! 이건 좀 너덜너덜했었던 친구거든요? 살살 녹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솔직히 안 녹았잖아. 어? 안 녹았는데 자꾸 녹았다 그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얘는 진짜 녹아. 진짜 녹아요. 김 나는 거 보이죠? 부드러운 거 보이죠? 아, 몇 가지 몇 개 더 튀길 것을. 오늘 맛있는 건 많으니까 튀김은 패스. 끝났어요 이제. 자 이제 게를 발라야 됩니다. 하... 게를 발라야 돼요. 다리를 잘라내고요. 까볼게요. 와 이거 내장 발굴해내기 쉽지 않겠는데? 내장이 얼마 안 나와. 이거 어떻게... 와... 싱싱하니까... 응? 와 이거 짜지도 않고 일단 공기 하나 해갖고 오! 좋았어 내장만. 와 이게 진짜 신선도가 엄청 중요하구나. 이게 지금 몸통살인데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야. 응?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게도 몸통살 이렇게까지 잘 안 발라먹어. 와, 내장을 이걸 언제 이렇게 다 하지? 우엄의 내장. 얘가 약한 거였네. 앞에 게. 앞에 친구가 약한 친구였어요. 와! 홍게 다섯 마리에서 내장을 요만큼 손질을 해냈습니다. 밥을 데워올게요. 밥을 딱 나눠서 담고 얹고 성게 오픈해서 딱 넣고 약간 살짝 이제 본격적으로 먹을 준비하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 메인 컨텐츠예요 지금 이제부터. 예. 방공기식 이렇게 이쁘게 햇반 아닌 척하고 담고요. 성게알을 깔게요. 성게알 이게 얼만큼인지 여러분도 확인이 되실까요? 더 넣어. 게랑 양을 맞춰. 게 내장도 여기다가 메인 배틀. 입을 완전히 리프레시 했습니다. 일단 비벼보도록 하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어쩜이래? 너무 좋아. 성게알은 먹고 난 다음에 입에 남는 그 향이 너무 좋아. 자, 홍게알 내장. 와, 냄새는 얘가 더 센데? 어떡하지? 이게 밥이 뭔가 그래 보이는데, 아, 이거 거꾸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쪽 보여요, 지금? 내장대? 입을 헹구고. 네. 와, 이거 어떡하냐? 아니, 얘가 조금만 덜 싱싱해도 완패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싱싱한 내장만 모아서 지금 비벼놓으니까 와, 죽겠네, 이거. 응? 와, 이게 장난 아니다, 진짜. 미쳤나 봐. 잠깐만. 간이 얘가 좀 심심하거든요? 왜냐면 얘가 바닷물 짠기가 있으니까 간이 얘가 좀 더 세서 맛있게 느껴질 수 있거든? 얘를 간을 더 맞춰볼게요, 비슷하게. 아,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어. 자, 그러면은 아, 이렇게 해서 살 하나, 살 둘. 모자라? 더? 더 모아, 더 모아, 더. 세 개. 지금 네 조각. 좀 너무 무모한 것 같기도 하고. 먹어볼게요, 이거. 짠! 이 게살들이 내가 이겼어! 하면서 막 드는 거야. 주먹을 번쩍 드는 거야. 그래서 막 쎄야 입에.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알았어, 네가 이겼어 하면서 얘가 그 게맛을 확 잡아. 그러면서 그 약간의 그 성게의 쌉소름함이 갑자기 싹 게향을 지배하면서 결국 남는 거는 성게알이요. 아, 좋네. 맛나네. 아, 김을 안 먹었구나. 여러분, 솔직히 친구들이랑 술집 가갖고 성게야 이거 하나씩 이렇게 먹겠다고선 이렇게 들면 진짜 쌍욕 처먹어요. 이거 한 3분의 1 조각으로 쪼개갖고 먹어야지. 에? 근데 이거 시켜 먹으면 이게 28,000원짜리. 28,000원 너무 싸지 않아요? 이것도 제철에만 가능. 냉장이나 냉동이 아니거든. 김이 방해를 안 하고 성게알이 주는 그 고소한 맛과 쌉소름함을 그냥 콱 땡겨준 역할을 제대로 해버리네. 잠깐만,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오버스틱이야. 이거는 장담 못한다, 진짜. 짠. 이 성게알 넘기고 나서 쌉소름하게 이제 꼬리꼬리한 이 성게알 잔 맛. 자, 승부를 가리려고 했지만 성게알과 홍게는, 홍게도 특히나 오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 진짜 엄청나게 싱싱한 홍게를 드셔야지 이 정도 대결 구도가 나오는 겁니다. 저 만날 때 살아 있었던 친구들이거든요.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아, 정신없이 먹었네. 들어가서! 앞으로 3일 동안 나 만나는 사람은 걔 냄새가 날 것이야. 아, 이거 어떡하지? 컨텐츠 진행이 안 되고 나 그냥 막 먹기만 하고 있는데?